캣퀴를 샀다. 담비, 이게 뭐야? 그거 무는 거 아닌데? 왜? 오랜 고민 끝에 구입한 것이었다. 호불호가 분명한 물건이다 보니 하나라도 잘 쓰는 고양이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아무도 쓰지 않으면 비싼 장식품이 될 수 있어 걱정이 되었다고나 할까? 물론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는 것도 수직 공간과 장난감 놀이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. 하지만 나는 평소 하우와 산책을 나갈 때 집에 있는 두부와 담비에게 어떤 부채감을 느끼곤 했고 1번 선수예요, 담비. 이 물건을 통해 영역 안에서나마 과 같은 운동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면 관심 갖는다. 혹시라도 낮은 확률이지만 누구라도 이것을 써준다면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결국 구매를 하고만 것이었다. 큰 거라. 그래도 이게 뭔지 궁금했어. 내가 굴리는 걸 너가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. 당신이 타는 거예요. 옳지! 여보세요. 이렇게 타는 거야, 하우. 너 다 크면 타고 싶어도 못 탄다. 야! 이거! 이걸 타는 거라고! 아이 재밌어. 이게 뭐야? 아이 재밌어. 야옹이들아, 발 한 번만 대보자고요. 자, 자. 오오오오오. 언니, 자, 앞으로. 영, 자. 관심 없어?